찾는 조, 싸우는 조. 싸우는 조. 혜리야, 그 대신 지원범 그냥 바로 뜯어야 된다. 알겠어, 알겠어. 너 약속해. 너 진짜 마음 약하시면 안 돼. 할 수 있겠죠? 당연하죠. 할 수 있겠죠가 아니고. 저 진짜. 야, 야, 너 진짜 뜯어야 된다. 알겠어, 알겠어. 이번에 무조건. 혜리야, 지원범 뜯어야 된다. 알겠어. 뭐, 형, 뭐 뜯을 수 있겠죠? 그럼. 근데 저쪽에서 지금 우리가 지우를 찾고 있으니까 게리가 또 몰라. 아 근데 얘 또 게리 뜯을 수 있어. 아 그러니까. 아 또 게리를 또 괜히 부르면. 아 이럴 때는 광수나 너나 저 석지 여기 짱인데. 안 봐주거든. 지우야. 성지우. 지우야. 지효야 지금 근처 누군가 왔어. 누군가 왔어. 빨리 빨리 아무나 좀 빨리 좀 와봐. 오긴 했는데. 나 뛸 거야. 뛸 거야. 뛸 거야. 뛸 거야. 나 뛸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리 와봐. 아 잠깐만 잠깐만. 뛸 거야 지금? 아니 자꾸 네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어떻게 뛴다고 얘기도 못하겠고. 불 꺼주세요. 아 왜 또 불 꺼? 아 분위기 잡으려고 그래 여기서 또. 뛸 거야? 아니 뛰는 게 아니라 우리 팀 두 명밖에 없어. 그쪽 팀 내가 다 했잖아. 아 약속을 또 했어. 내가 또 만나면서 뛴다고. 누구랑? 팀원들이랑. 알았어. 자 어떻게 쳐다보지 마봐. 나 안 맞게 놀고. 아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잠깐만. 너 옛날 그 종합운동장에서 비 막 내리던 날 기억나? 알아. 정국이한테는 오빠가 너 낮았다고 얘기하지 말고. 제가 정말 병원에서 왔어요. 오빠한테 연락처 꼭 알려줘. 알았지? 알겠어요. 약속. 약속. 여친 안 부럽지 않게 팔짱을 끼고 한 장의 사진에 추억을 담고 밤잠을 설쳐가며 서로를 알아가고. 도망가요 빨리! 도망가요 빨리! 도망가요 부족했던 사람 다시 태어나도 만나고픈 사람. 하지만 세월 앞에서는 역시 서로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 욕심에 홀로. 그때 부금이 뭐였냐면 지지 못하는 여자. 기억나지? 내가 한 번 더 낳아준 거 그지? 어. 아, 약속했는데. 나 진짜 고개도 못 펴고 울어가 있었어. 아, 왜? 밥은 먹었어? 밥도 안 먹었어? 아, 이거 막상 짜장면이라도 시켜주면 좋은데. 내가 여기서 짜장면을 더 촬영할 거라고 생각 안 해? 아, 그래, 밥은 먹어가면서 숨어야지. 야, 그럼 지우야. 아, 지우야. 어. 잠깐만! 야, 송지현아, 이거! 너! 야, 잠깐만! 이제 그만 해야지. 아, 5분만 뜯어도 되잖아! 내가 지금 옛날 추억 얘기하면서 지금! 종국 뭐였어? 혼자 싸고 있어. 수호가 삐졌어. 삐지지 마. 아, 늘 이런 식이잖아. 아, 너. 3년 반째. 하야자. 아 됐어. 오늘 안 되겠어. 빨리 와. 하야자. 우리 처음에 했던 그 노래 깔아주세요.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3년 반째? 3년 반째.